연당 시절
고급보면은 고급보면은 북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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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려 염려시다 염려구나 해 구나 같은 그런 말하자면 매짐새예요. 소리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선생님한테 머리빡 터지게 복통 날라와요. 이런 것은 소리 판소리에서는 금기예요. 아주 딱 금기요. 꼬랑지를 어디다가 달고 촌스럽게 그렇게 하냐고 그냥 이 그것이 소리냐고 대번 그냥 이 북채 이런 거 나올까봐 육자배기를 안 가르쳤던 거예요. 요거 소리에서 요건 금기요.
육개박에서는 중요한 복인데 소리에서는 금기시를 해. 판소리에서는 그게 요런 거 이제 재밌어 갖고 요런 거 소리에서 딱 나오면은 대번 선생님이 요런 것 모두 하려고 육잡이 안 가르쳐 주는 거거든. 그냥 이놈으로 대갈박이 터지도록 쳐맞아 이제. 어디서 그런 노랑지고 세상에 천상스럽게 그렇게 어느냐고. 소리가 어떤 기품인데 그런 것을 천상을 떠느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저기 청승 맞고 천상스럽게 그딴 것을 얻느냐고. 그러면서 막 대급박을 막 때려버려 그냥. 다시는 못 오게 터지게 때려버려. 그래서 이것은 근데 난 이거 육자백에서 아주 중요해. 아주 중요해. 이 소리만 내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또 못해. 왜냐? 하도 뭐 그런 것을 안 해놨어. 이걸 절충을 잘해야 돼요. 여기가 아주 중요한 구간이요. 근데 어떻게 뭐 어떻게 들으면 아주 섹시한 그런 거예요. 섹시하지. 아주 섹시하지. 프로라니 섹시하지. 허리가 길어. 맞아, 허리가 실상이 보통 일이 아니야. 이 시김새가. 어쩌면 좋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저녁 때니까 더 아픈데 이거. 거봐, 내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안부로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게 이제 괜찮지? 아니면 또 더 부드러우라고 그렇게 하잖아. 그럼 이제 그걸 딱 치러. 내일 되면 그냥 겁나게 더 아파버려. 그러니까 그때는 모셔야 돼, 허리를. 살살 다루면서. 웃지도 말해야 돼. 내가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배루 으가를 띄우고 시작. 거리 물결이 고시다고시다고시다 자랑을 자랑을 말어봐라 말어봐라 해봅시다. 연당시다. 연당.
걸어 심리 점검 배를 응을 띄우고 물결이 고급다 그것도 따라서 원래 하는 거야. 딸이 딩동당. 딸이 딩동당 시작. 딸이 딩동당. 그렇지. 이제 어쩔 때는 기분이 나잖아. 그러면 이제 원래 공식 석상에서는 말고 이제 이렇게 사석에서는 딱 했을 때 자기가 또 그 뒤를 받으려고 딸이 딩동당. 연당 무엇이든지 받아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딸이 딩동당 연당 자기가 반주를 하고 받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딱 개입을 하는 거야. 딱 하고 해 하는데 자기가 딱 받으려고 뒤에서 딸이 딩동당